지금부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공직선거법 81조에 의거하여 일선부터 선관위에 신고를 득하고 진행함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북과청의 사무천장 한병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특히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를 자리해 주신 이철호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과총 경북지역연합회 영남일보TV 바른사회정책연구원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의 경산시민포럼 과학기술단체가 주관하는 경상북도지사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토론회 경북의 미래 과학기술의 답이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철우 도지사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 활성화가 실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4차 산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온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대 활성 방안으로 제가 2년 전에 삼성전자와 대학학과를 만들어서 기업이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학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졸업하면 졸업생 100%를 채용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건 성사 못했으면 제가 성장이 안 되는 거라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의 사실인 휴대 테카드 잘 아실 겁니다. 나온 미국 스탠퍼드 대학 같은 경우는 컴퓨터공학 학생 정원이 150명에서 몇 년 사이에 750명까지 5배 확대 이런 있고, 근데 우리나라 소대학 같은 경우는 2005년 55명에서 현재 70명 거의 뭐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탄력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최근 경북군이 의성에 공항을 위치함으로써 남부지역 공산품, 남북하는 것은 전부 다 합니다. 뭐 경남까지 하고 광주까지 공산품 전 세계를 수출하고 대구 경북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늘길이 하루빨리 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과 한미 동맹을 통하여 반도체,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 산업 기술과 미래 산업 선정에 더욱 힘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에 경북에 중점을 둔 15대 국정과제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항, 이 세 개나 들어있습니다. 공항 관련해갖고. 그래서 민항공항 조기 건설과 관련된 경제권 육성, 원재료 거점 연구와 산업화, 가속기 활용 첨단 산업 것입니다만은 메타버스와 글로벌 바이오백신 산업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산 어촌 만들기 등이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우리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토론의 좌장과 바이오백신 토론을 맡아주신 영남대학교 거대 정설필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해주십시오. 방사관 방석기 중요성 말씀하신 포항가스연구소 박영준 기획실장님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원전 중요성 활성화에 대해 토론해 주시는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의 오은배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대구대학교 최성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근 젊은들의 우상인데 스타트업의 나노시스템즈의 지창현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정치부 기자로 청와대를 출입하신 경험을 토대로 최근에 대통령의 사람 쓰기라는 책을 저도 믿고 사십니다만은 편해시고 또 유튜브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계시는 영남일보 송국권 서부문장님의 주옥같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이 과학기술정책 토론과 이치로 후보님의 과학기술정책 마인드가 대구경북이 출발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확산하여 온 대한민국이 자수하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과학기술을 꽃피우는 국가가 될 정책 토론이 장애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 소멸자의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발전 없이 인구 감소의 해결과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지방의 부흥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만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비전,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계의 준비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희 과천과 과천지역연합회가 함께 지자체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를 준비해서 지역별 과학기술 정책 비전을 과학기술계 및 지역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통의 장이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경상북도지사 후보 초청 과학기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초청을 수락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 후보님과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서상권 과천경북지역연합회장님과 토론회에 참가해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경북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희망과 지혜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3개 시군을 다니다 보니까 목이 첫날에 다쉬었습니다. 첫날은 여덟 군데를 갔더니 목이 뭐 첫날하고 이튿날 가니까 목이 안 터지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누가 네 선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목 쉬도록 하느냐. 100m 달리기 할 때 혼자 달려도 죽자 사자 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록 경기고 자기 스스로의 또 그래서 또 국민의힘 후보 모두가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윤대현 국회의원님 오셨는데 윤 의원님과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선거운동 열심히 할수록 내 편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무소속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찍어줄 사람들인데 국민의힘만 자꾸 찍어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은 원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으니까 함께 같이 가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왜 할 뻔했습니까? 저는 아찔합니다 사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은 고뇌 끝에 결정을 해준 것 같은데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로 갑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무슨 소득주도 성장 이런 말은 말도 되지도 않고 공상 같은 걸 이야기를 하고 앉았고 과학기술주도 성장이다. 과학기술. 우리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다 과학기술입니다. 1980년도에는 일본에서 10개 기업, 세계 10개 기업 보면 일본이 7개 있어요. 80년대. 90년대 되니까 이제 중국이 몇 개 올랐습니다. 그 2000년 되니까 일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은 싹 10번째 안에 들어가니 20번째 안에 들어간 것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다 찾아요. 10번째 하니까 미국에 1번 7개 들어있고 중국이 2개 들어가있고 대만이 1개 들어가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면 중국계 3개, 미국 7개입니다. 그 미국 애플사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30년 내에 되는데 그 회사는 우리나라 시가총액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다 합쳐도 애플사 하나가 안 됩니다. 그 회사가 5년 전에는 삼성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삼성과 조금 차이 났는데 지금은 삼성의 4배, 5배가 됩니다. 그만큼 과학기술, 기술입니다. 기술. 그래서 과학기술 성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시사 되어서
도청 직원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행정 지원하느냐.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7시 20분에 공부를 시킵니다. 제일 처음에 메타버스 나왔을 때 이 최정규 교수님 오셨는데 메타버스는 말을 모를 때 우리나라 메타버스 전공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최고 잘하는 사람 몇 사람 있느냐, 한 5분 강의를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어떤 또 교수가 와서 다른 디지털 강의하다가 혹시 메타버스에 들어봤습니까? 이래 도청에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보고 더 이상 혹시 메타버스 들어봤습니까? 이래서 메타버스 우리나라 잘하는 사람 5사람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행정이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용어는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용어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적 원천기술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반도체 잘 나가지만 우리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는 생산을 해주는 거지 다 미국 겁니다. 사실.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기술. 설계는 미국산을 다. 대만에서 저렇게 잘 나가고 TSMC가 그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저는 설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다 미국산을 설계해줘.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대학에서 일어난 대학에서. 우리나라 대학과 미국 대학 차이가 실리콘밸리 가면 한국 출신도 별로 없어요. 실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있느냐? 다 인도고 중국입니다. 인도 중국.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 만들어져가 살짝 대통령께서 고맙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대학을 안 바꾸고는 오만불 절대로 못 간다. 현재 교육부 몇 개 넣은 대학은 대한민국을 망하고 하는 거지 살리는 대학이 아니다. 그는 지자체 넘겨라. 지자체. 그래 지자체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방시대를 열지 않으면 5만불 절대로 못 간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대학. 서울병이 걸렸습니다. 서울병. 왜? 젊은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1년에 비수도권에서 10만 명 서울로 갑니다. 취직하러. 그럼 취직하려고 취직 어려워. 억지로 취직하니까 집을 못 사. 결혼을 해도 집이 없어. 애를 놀라가요. 교육비가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 뽑지 말고 지자체 넘겨라.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도록 만들고 대학은 30%만 가도록 만들어야지. 대학 안 가도 될 사람도 다 대학 가서 얼마나 낭비를 하고 있느냐. 아까 서상군 회장이 말씀했지만 필요한 컴퓨터과 바이오 전공한 사람 없고 전공 불문할 때 가는 불문과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드느냐. 그래서 저는 도에서부터 지방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대학을 지자체에 우리한테 넘겨줘라. 그럼 우리 애가 필요한 대학을 만들겠다. 대학에서 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대학에 이 교수님 계시지만 연구하는 거 보면은 지역과 아무 상관없는 거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를 위한 연구위. 연구를 달라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비를 달라고. 그러니까 서울에 앉아있는 사람은 뭣도 모르니까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알뜰하게 해가 원천 기술 만들어내야지. 3년 하면 그만하라고 해. 3년 만에 어떻게 기술 만들어내. 총체적인 난국의 책이 있다고 나는. 이제 더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 20사람 대학생 우리 한국 대학생 20명 불러가 1년 동안 교육을 시킨다. 정말 열심히 시켰는데 한국은 불러가 네가 1등이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손나버리네. 난 1등 했으니까 성공했다 이러냐. 미국 사람 네가 1등이다 하니까 그때부터 야,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이 책임을 지고 초인류 기술을 만들어야 되구나.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한 거야. 그래 노벨상이 나온 거야. 한국 1등이라 하니까 그때부터 조용하고 막 1등 목표가 1등인 거야. 아무 소용없는 1등 그거 한 번 안 해. 목표가 서울대학 때 가는 거야. 더 가니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5억을 다 투자해서 과학기술에 원천기술을 만들어야 돼. 원천기술 딱 하나 만들어서 우리나라 뭐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을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원전입니다. 원전. 원전이 세계 1등인 거나 원천 기술입니다. 그거를 영화 하나 보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원전에 지금 원전 성대학 교수님 오시죠. 원전의 최고 핵심 기술자가 100명입니다. 100명. 원전이까지 하면 300명. 이 300명을 국가에서 칼같이 관리해야 돼요. 그럼 원전 기술을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로 다 빠져나갔는지, 있는지. 영국이 최초로 원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안 하니까, 새로 원전 하려고 하니까, 전환해서 못 만드는 거예요. 왜? 기술자가 다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프랑스와 붙어가 우리가 1등 했는데, 영국에서 누나라도 안 하는데, 우리 왜 어떻게 해주느냐. 이러고 그때 프랑스한테 뺏겠죠, 교수님. 프랑스가 할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기술, 그게 뭐냐, 지금 신한울 1호기, 2호기, 그 다음에 만드는 게 최고의 기술, 천지 1, 2호기. 천지 1, 2호기가 APR 1400 플러스 했는 그게 세계 핵심 기술이에요. 그걸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알아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가 최고의 능력을 안 가지더라도 맑기는 알아들어야지 그게 지도자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했어요. 청와대 가면 무조건 공부해라. 술 마실 때도 과학자 불러가서 술 마셔야 돼요. 과학자. 과학자들하고 이야기하면 한 1년만 그 사람하고 술 마시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나한테 다 이야기해줘. 맨딩 하면 안 되고 술이라도 먹고 이야기해줘. 그래서 경상북도 그런 나라가 만들어. 오늘 경산에 제가 유세 지원하면서 저도 요새 제 거 하면서 경산이 대구보다 더 큰 도시 만들어야 된다. 왜? 대학이 제일 많잖아요. 대구는 종합대학 두 개밖에 없습니다.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전문대학이 10개인가? 종합대학, 전문대학 합쳐서 10개가 있는 대학이에요, 경산이. 그러면 거기가 원천기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천기술을. 그러면 경산이 우리나라 시군 중에 광역시 포함해도 대학이 제일 많습니다. 서울 놔두고. 서울은 빼놓고. 부산도 이만큼 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산에 앞으로 최고의 도시가 될 거로 저는 믿고, 여기 있는 교수님들, 학자님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방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은 투자를 어떻게 더 해야 된다. 절대 나눠먹게 하면 안 됩니다. 여질급, 저질급. 그래가 어떻게 원천 기술을 만드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정부를 바꿔야 돼요, 정부. 그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를 하는데 경상북도 돈 12조가 예산인데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5천억도 안 됩니다. 전부 다 감나라, 꽃감나라, 대추나라 해가 다 지정해가지고. 그리고 무슨 지방자치가 되나요? 그래, 대통령 보고 제가 교육감 선거하지 말고 교육청 가는 돈 남아도니까 그거 넘기라고 우리한테. 학교 새로 만들겠다 줍니다. 고등학교 전부 새로 만들어야 돼요. 천편일률적인 고등학교를 어떻게 쓰나 이게. 다 특색 있게 만들고 대학도 특색 있게 만들어야 돼요. 전부 법대 똑같이 있고 상대 똑같이 있고 그건 무슨 필요가 있나요. 영남대학교 가면 뭐다. 뭐 딱 정해졌는. 그래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많이 묻지 말고 가르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현이 빨리 가시려고 하니까 인사 한마디 하고 빨리 가시죠. 네. 제가 이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이제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관장하는 정무위에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 방송정보통신위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주로 했던 일이 방송 쪽이니까 과학이 방송위에 보내주지 않을까, 과방위에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면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의 예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저 학교 다닐 때 배운 말 중에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컸다. 라는 말이 기억을 납니다. 산업혁명 이데올로기로 일어난 게 아니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생산성이 높고 이익이 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산업혁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항상 과학기술 발달에 이 정책의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들은 여의도 국회에서 하겠지만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는 도청에서 이 경북의 미래만 달린 게 아니라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지구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은 안동도청에서 저는 여의도 국회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그 승현아가 좋은 성과, 좋은 아이디어 나와서 경북의 대한민국의 밝은 앞날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오늘 좌장을 맡으신 정승필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이상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정승필입니다. 오늘 제 존경하는 우리 이 지사님 지금 모시는 이제 모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한국방송 관계자 그리고 서정문 교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저한테 이렇게 좌장을 맡겨주신 건 아마 제가 그 통합의학학회를 이렇게 이끌고 있어서 아마 그때 맡겨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토론으로 되어 있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제가 맨 나중에 하도록 하고 먼저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영준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준 교수님 프로필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현재 그 포항공대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실험장치 그룹장으로 계시고요. 방사광 가속기 빔라인 설계, 건설, 그리고 이 나노 및 뭐 초기 상태를 연구하셔가지고 2018년도에 경상북 도지사 표창도 받으시고 이제 이 방사광 가속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교수님입니다. 오늘 좋은 그런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온 박영준 기획실장입니다. 자, 지금은 교수 직함이 없습니다. 제가 있다 없다 하는데요. 네. 먼저 이번 토론에 초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이철우 후보님께서도 저희 포항가속기에도 여러 번 오셨고요. 이런 과학기술을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면 이제 아까 기조연설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과학기술로 이제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실 예정으로 저희도 믿고 적극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저희 포항에 위치한 방사광 가속기에는 국내 연구자가 연간 7천여 명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공동 연구 시설인데요. 후보자님께서 차기 도정을 위해서도 아마 많이 고려를 하셨을 것 같은데 방사광 가속기 활용이나 또 활용 수요에 대해서
학계나 산업계들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파악하고 계신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사권 가속기 3세대, 4세대 할 때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따준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했는데 우리나라 방사권 가속기 좋은 걸 만들어놓고 사실상 이용을 못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전부 다. 그렇게 좋은 게 있느냐 몰랐는데 지금은 방사선 가속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우리나라 또 양성자 가속기를 경주에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규모를 너무 작게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이 정부에서 그걸 한 5배 정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한 1조 5천억 정도 요청해놨습니다. 그런 중형 가속기를 대전에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럼 오창에다가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를 만든, 다목적 가속기를 만든다 하는데 그걸 여기 있는 포항공대 사람들이 안 가면 못 만듭니다. 기술이 여부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 만들려면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 걸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형 가속기도 작년에 다 만들었는데 아직도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홍보를 저들이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제가 알기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도 신약 개발, 우리나라 한미약품이라고 신약 개발할 팀들이 왔거든요. 이런 시설이 없는 줄 알고 포항에 왔다가 이 시설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이랬는데 여튼 이런 우리나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 방사선 가속기 역할을 충분히 더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대기업들이 사실 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소기업들에도 확대를 하는 숙제가 저희한테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저희 4세대 방사관 가속기의 빔라인 증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그리고 이 새로 지어지는 가속기를 활용하는 지방의 정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는 아저준다고요. 이 4세대 가속기를 좀 더 빔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는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학교에서 우선에 전문가들이 도와 같이 도에 와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도에서 가서 그 해당 부처 또 기재부 또 국회 모두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중요성을 대통령도 현장에 왔다 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는 확실히 잘 들어준다고 나중에 교수님 실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내가 당선되면 같이 바로 그걸 가지고 중앙지방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가속기에 대해서 혹시 제가 평소에 좀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에 처음 우리나라 양성자 가속기가 2012년도인가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양성자 가속기 그다음에 뭐 중입자 가속기 또 기장에 있는 뭐 그게 거기도 아마 중입자 가속기로 알고 그다음에 대전에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 어떤 기초과학을 연구를 위해서 아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들 그 의료 쪽에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양성자 가속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미국엔 그 큰 병원마다 있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그 암 중에서 그 전립선 암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립선 암이 2위입니다. 남성 암 중에서 곧 아마 1위가 될 텐데 그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부에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양성자로 이렇게 직접 쏘면은 뭐 약을 쓰거나 다른 방사선 치료를 안 하더라도 굉장히 아주 잘 치료가 되는 이제 그래서.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을 많이 이제 가죠,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 경주에 그 양성자 가속기를 만들 때 아예 빔을 하나 더 뽑아가지고
이 환자를 위해서 좀 치료하는 걸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 결국 이후에 삼성의료원에서 그것보다 좀 작은 걸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국립암센터도 500억짜리가 조그만한 걸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 양성자 가속기. 근데 그게 지금 2년씩 지금 대기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이 지금 현재 말기 암 환자 중에서 우리나라 지금 중입자가 안 되니까 일본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 치료하러 독일로도 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그 가속기적을 할 때 이런 그 의료하고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요새 그 암 환자들이 굉장히 그 많이 늘어나고 특히 노인 암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자 가속기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에너지를 가지고 지나가면서 암세포에만 이 에너지를 주고 그냥 정상세포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 그, 저기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메디컬하고 좀 접목을 좀 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인근에 중국이나 뭐 저런 그 동남아 같은 데도 지금 요새 그 중국 암 환자는 거의 말기입니다. 이 평생 그 내시경이나 초음파 안 하기 때문에 이 병원에 왔다 그러면 거의 말기 암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 돈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미국을 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우리 한국으로 좀 데리고 와서 메디컬 쪽으로 좀 연결이 되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뭐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양성자 이번에 그 이제 한 다섯 번 늘리잖아요. 네, 에너지 높은데 네, 늘리는데 그걸 일부를 뽑아가지고 우리 옷 시스템으로 쓸 수 있나요? 그게? 초기에 그런 제안들이 있었고요. 아마 그 상업단에서는 아마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의료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의료 관련해서 규제가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성자는 그쪽 부분은 상당히 못하고 있고요. 부산 옆에 기장의 중입자 가속기가 지금 서울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 소유권은 서울대로 가겠지만 위치는 저희 기장에 있기 때문에 경상도 쪽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아직 네, 조금 제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해결이 돼서 내년까지 완료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걸로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양성자는 지금 그 설비가 아예 없습니다.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 설비를 할 때 의료 부분을 추가해서 하면 안 되나요? 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네. 이게 그러니까 할 때 의료를 빼고 이제 하니까 그 이제 건물을 이제 이거를 지금 백세부 매렸잖아요. 그죠? 그걸 좀 키우는데 한 라인을 뽑아서 의료를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건 잘 모르니까. 네, 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네, 검토해 봅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우리 오근배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근배 교수님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 박사님으로 계시고 원자핵공학 박사를 하셨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과를 하시고 현재 한미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현재 그 원자력 통제 기술원 정책위원으로 계시고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지금 소개받은 오근배입니다. 특히나 그 이철우 부모님께서 아까 축사 도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원자력은 진짜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판도라라는 영화 하나 때문에 그냥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해가지고 5년간 후퇴한 것이 원자력계 일원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딱 10년 전에 미국에 1년 교환교수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콜로퀴움에 한국의 원자력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교수들한테 한번 프레젠테이션 해달라고 해서 많은 고민 끝에 한국과 교육하면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제 한 시간짜리 강의인데 그림을 뭐 잘 그릴 줄 몰라서 한국에 있는 친구 그림들 그린 사람한테 낮잠자는 도끼하고 땀 뻘뻘 흘리고 산에 올라가는 거북이를 좀 우아적으로 그려달라 해가지고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한미 원자력 협력은 원사이드 협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40년간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올라와서 당신들이 이미 추월해 갔다. 그랬더니 교수들이 진짜로 박장대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미국은 1979년 TMI 사고 이후로 원자력발전소 한 개도 못 지었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지어서 24개가 지금 운전 중에 있고 기술적으로 유일하게 일관 공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자재를 자체 생산해서 두산중공업에서 자체 생산하고 미국은 생산업체가 없어요. 40년간 못 짓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 도산해서 없어져가지고 두산중공업에 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산중공업마저 일감이 이제 다 떨어져서 거기도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이 진짜 그 저후진국에서 기술 선진국과 와 있는 이 원자력을 아깝게 지금 5년째 사장시키고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렇다 해서 지금 바로 새 정부가 원자력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저희 원자력계에서는 우리끼리 깊은 토론을 했는데 법령 개정이니 많은 대못이 박혀 있어요. 그거 뽑아내는데도 몇 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통탄스러운데 다행히 우리 그 이철우 후보님께서는 그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 깊으시고 또 저희 그 우리나라 이 지자체 중에서 경북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울진에 큰 원자력 발전단지가 있고 월성에 큰 원자력 발전단지가 있고 경주에 연구단지하고 저 중전이 폐기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친원자력의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자력을 확대 정책에 부응하면서 경북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원자력 정책 비전은 무엇인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런 비전을 이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협력하실 것인지 혹시 보관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예. 아, 원자 때문에 좀 많이 썩었습니다. 하여튼 우선에 우리가 세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제가 원전 우리 지역 피해가 얼마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울 3, 4억이 짓다가 말았죠. 영덕의 천지 1, 2억이 완전 폐기 처분했죠. 또 월성 1억이 재판까지 대법원까지 다 가서 연기해 놨는 거를 어느 날 하루아침 문 닫아버리죠. 그래가 다 뭐 모든 걸 다 뭐 60년 동안 운영하는 걸 계산하니까 29조를 손해봤다. 이래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소송을 딱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와 있는 소득은 별로 없고 지으면 오는 소득이라서 매우 어렵고 또 소송하면 소송비가 엄청 듭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에 지금 소송한다고 해놓고 준비만 해놓고 있는 상태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 정부가 됐다 해가지고 교수님 말씀대로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락하면은 저 교수님들이 기술자들이 이걸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저는 이 도청을 운영하는데 이랬다 갑니다.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걸 해결해주면 감방 가나 안 가나 감방 안 가고 다 해줍니다. 저는 감방 안 가고 이 담당 직원들은 망설입니다. 특히 안 해본 거 한 번도 안 해본 게 엄청 망설입니다. 감사 받거든요. 우리나라 감사가 여러 몇 군데 나옵니다. 감사.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을 내는데 이번에 25년도에 빨리 한다 이러는데 현장에서 난리 납니다. 다 지금 폐쇄하고 기업들 다 망하는 판인데 25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 교수님들이 이런 거 바로 해도 된다. 그리고 법에 좀 위반돼도 재판 안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그거는 몇 개월 걸리고 뭘 해야 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내리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우리는 문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너는 행정을 이런 걸 해라 이렇게 해주면 제가 바로 한다고 말씀드리고 경주에 원자력 그 저 소형 모듈 원자력 연구단지를 만들었거든요. 그거 만들 때 정말 이걸 힘들었습니다. 왜? 문재인 기에 들어갔다가 못한다.
그리고 그 원장 연구원장님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 얘기야. 절대 언론에 노출하지 마라. 청와대 그 끼에만 들어갔다 하면 그런 걸 하느냐. 한마디만 못할 테니까. 그래가 조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대동 연구단지 있는 걸 들고 온다 이래가 그쪽 국회의원들이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가오는 게 아니고 그 있는 거 그거 놔두고 새로운 걸 연구를 해보려고 하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좀 조용히 있어라. 이래가 설득해가지고 원자력 연구단지를 우리가 그 가포에 관광 자원하려고 땅을 좋은데 70만 평 마련하는 거를 통째로 다 들였어요. 땅을 통째로. 그 관광 사람 하면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러면 모듈 원자력 모듈 이거 했어요. 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거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3년 만에 된다 하는데 3년 만에 될지 안 될지 그 모르는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만약에 됐다면 그게 산업단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세계 수출하는데 이게 제일 큰 걸 만들면은 우리 원자로 1기에 10분 1까지 만들 수 있어요. 10분 1까지 작게 만들면 배에도 싣고 다니고 더 작게 만들면 자동차도 가능할 거예요. 우리 교수님한테 이 말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자동차에 요만한 거 싣고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 1년 내 타고 다니는 거 1년 내. 기름 넣을 필요도 없고 돈도 안 들고. 꿈의 세계, 꿈의 세계. 안전하고 터지지도 않고. 이게 기술입니다, 기술. 지금 매일 뭐 전기차 하니까 배터리를 뭐 이만한 거 산더미만한 거 실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이거 SMR나 뭐 요만한 거 실어놓으면 항공모함도 얼마든지 항공모함 기름 넣으려고 안 올라도 되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때 우리나라 외국자들 많더라고요. 박원석 원장 이런 분들은 제가 안동소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떡이 되더라 마셔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이게 보안 지킬 수 있나 보안 지킬 수 있다 이게 그래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 국무총리 마지막 정세균 총리는 과학을 좀 아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거 하는데 원하니 그 사람들 다 부르지 마세요. 불렀다 하면은 그 사람들 또 난리나가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서면을 하세요. 뭔지 모르게 사인회가 보내도록. 그래요. 서면했는 거 아시죠? 제가 작전 많이 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요. 일을 아는 사람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아는 사람. 총리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사람은 원하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고, 그래가 이 서면으로 돌리니까 여러 가지 중에 사인회를 하니까 사인회가 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딱 통과되가 정세균 총리 때 통과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좀 지체된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에서 마지막에 질문을 조금 받도록 하고 다음은 우리 이 후보님께서 아주 중점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 최종규 교수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대학교 융합예술학부 영상 애니메이션 디자인 전공 교수로 계시고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 원장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 등 산업기술 혁신 평가단 지금 정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저 최종규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그 도지사님으로 계실 때 금년 초인가 2월이죠. 메타버스도 경북이라는 정책 비전을 아주 대대적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뭐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메타버스 비전 그 수도 경북이라는 비전 전개를 해요. 구체화된 어떤 정책 4대 분야에 뭐 20개의 과제를 설정하셨고 지금 열정적으로 추진하시고 특히 제가 좀 아주 인상적이고 좋았던 것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메타버스 정책관이라는 전담 조직까지 신설하셨습니다.
이 메타버스도 경북이라는 어떤 혁신적인 이런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향후 우리 그 국민의 삶의 질이 뭐 어떻게 풍요로워지고 또한 기존의 그 먹거리 주류 산업이나 국민 경제가 어떻게 발전되고 혁신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지사님이 그림이 갖고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관련해서 우리나라 내노락한 사람 한 5분 초청했고 기업하는 분도 초청해서 특강을 듣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랬는데 메타버스 수도 경상북도 이럴 선언을 먼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정부의 새로운 정부의 메타버스 관련해서 생각보다는 정책이 적게 들어갔어요. 정책이. 그래서 우리도 메타버스 구글 만들어놨는데 메타버스 정책관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지 디지털로 바꿔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과 상의를 드리겠지만 왜냐하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사실상 미지의 세계. 저기 디파인된 것도 없어요. 이건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이 그는 힘센 놈이 대장이잖아요. 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곧 이기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이것도 메타버스도 그래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선점해가지고 자기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고 이런 거. 그래가 용어를 만들고 이렇게 따로 넣으라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은 어린애들 수준의 무슨 장난이나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놀이나 하고 그래서 저는 우선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경상북도에 실국 그 다음에 우리 산하기관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시군 모두가 한 건씩 해봐라 일단 플랫폼을 하나 정해줬습니다. 플랫폼을 정해주고 이 안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 중에 가장 지금 핫한 게 메타버스 신라 완경. 그 신라 완경 복원하는 거를 메타버스 상에서 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문화재 첨가해가지고 우리가 1,500 요청했는데 560억이 됐어요, 지금. 그 560억 가지고 메타버스 신라 완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에 우리가 공약 1호인데 메타버스 상에서 신공항을 만들어 봅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세계 제일 좋은 공항을 다 갖다 얹히는 거예요. 갖다가. 그러면 들어가는 문은 어느 게 낫고 나올 때는 뭐가 낫고 뭐 팔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짐 실 때는 어느 게 더 좋은지 어느 게 더 빠른지 이런 걸 다 그리고 메타버스 상에서 실험이 끝나면 그걸로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정부에서도 큰 자신이 없는지 크게 정책을 반영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 관련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최정규 우리 교수님이 여기 제일 전문가니까 나중에 정부하고 선발을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혹시 예, 또 제가 예, 추가 질문 하나를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네, 뭐 방금 지사님 어머님 말씀하신 것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AI도 1950년대에 그 AI 이론이 나왔는데 굉장히 두세 번의 부침이 있었거든요. 지금 아마 현재 시점에 메타버스의 어떤 첫 번째 부침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좀 많고요. 결국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메타버스가 결국은 이 범용 기술을 그러죠. 뭐 AI라든지 빅데이터, 로보틱스 이런 것들하고 융합이 되어서 이 산업에 스며드는 게 그 본격적인 어떤 발전의 시기가 안 되겠나 하는데요. 그러려면은 기초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그 혁신적인 어떤 기관을 지상에서 좀 준비하는 걸 제가 건의한 바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하나 드리면은 저희 이제 경북과총에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도 경북 정책 발굴의 일환으로 저희도 좀 기회를 하고자 메타버스 기반의 어떤 직주일치 근무 체제하고 학주일치
학습 체제를 추진하면 어떻겠나 하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직지를치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 등의 타지로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 정착하여 그들이 원하는 직장에 재택으로 근무하고 또 학주 일지 체제를 통하여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번에 저희 경북과청이 학주일치 과제로 그 4천만 원의 그 한국과청 사업을 따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제일 넓은 면적이 경상북도 농산어촌 아닙니까? 이 지역의 공동화 문제 그리고 그 결혼 및 출산율 저하와 국민 인구 감소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신개념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도시 삶으로 이제 재임하시겠지만은 직주일치와 학주일치 정책을 구체화해요. 농산어촌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글로벌 기업의 재택으로 근무하고 또 자녀들에게 양질의 수업과 몰입감 높은 어떤 학습 환경을 제공받도록 메타버스 기반의 직주일치와 학주일치 플랫폼을 도에서 구축을 하고 유관기업 및 기관 등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구체화하도록 건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학주일체 이 구글대학이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구글대학은 전 세계에서 학생들을 뽑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구글대학은 한 달에 수업료가 49불이라 하던가 50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과정 마치면 구글에 입사하려면 아주 10만불부터 2-3만불 한 달에 그걸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 경북도에도 메타버스 상에서 직주일체 이거는 앞으로 거의 뭐 상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은 그래서 이거를 과청하고 같이 어디서 연구 했습니까? 한국과청본부인데 과청본부에 연구재단 연구재단 그럼 우리 도에서도 같이 연구를 좀 하도록 그래 합시다. 예. 그리고 우리 최 교수님이 영장 써서 예, 저 기획서 제가 썼습니다. 예, 만들어주세요. 비트했고 예, 예. 그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세계 최고의 지금 뭐 기업인 아마존이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평소에도 보통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구직 그 분야가 열려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직원들이 직주일치 체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아마존의 철학이 가장 우수한 인력을 뽑아가지고 맡기는 게 그 철학입니다. 그런 인력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우리 남치창현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나오시고 현재 나노 시스템즈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좋은 질문. 네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업인으로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몸소 그 좀 필요한 부분을 좀 기사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도정에서 진행하시면서 그 많은 그 과학기술과 기업인들의 요청 사항을 그 도정에 많이 그 반영해 주셔가지고 저도 기업 활동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도의 그 4차 산업 기반과하고 이제 벤처기업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 3D 라이다 기업으로 이제 그 앵커 기업으로 지금 기반을 다지고 있고요. 그 3D 라이다는 짧게 말씀드리면 레이저를 송수신해서 거리와 좌표를 읽을 수 있는 센서입니다. 이건 뭐 앞서 말씀하신 이제 구글에서 그 자율주행 구글카에 이제 그 지붕에 보면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스캐닝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게 라이다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많은 센서들이 있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율주행 차나 아니면 자율주행 로봇 이런 이제 그 산업군에서 이용되는
센서 중에서 가장 그 필요한 센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런 센서를 저희가 만들고 있지만 그 대부분의 그 지금 현재 경북에 있는 센서 기업들이 센서의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센서 칩을 수입을 해서 모듈화 하는 이제 양산 기술들을 많이 부여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듈화 기술에도 원천 기술이 당연히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이제 리스가 되는 센서 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 제조를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국책 기관이라든지 이런 연구 기관들에서 연구소 단위에서는 이런 센서에 들어가는 기초 칩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K센서라고 작년에 이제 예타 사업을 해서 과학기술부에서 통과를 했고 그 꼭지로 화학물 반도체 과제로 해서 제가 한국표준원과 5년짜리 이제 국책 과제를 위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스타트업 기업이지만 이런 원천 기술에 한 발쯤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좀 지역에서 가장 이제 절실했던 부분이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 클러스터로 해서 단지로 해서 광 기술원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 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광학에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중심이 돼서 있고 거기서 광학 제품들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서로 간의 클러스터화가 되다 보니까 협력 관계가 굉장히 굉장히 유기적으로 됩니다. 사실 저도 지금 도에서 무신양면으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아서 지금 경북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게 제가 대구가 본적이지만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국민에서 유편을 잡으셨고 대구에서 국민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국미가 많은 이제 전자 제품, 전자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이제 빠져나가 대기업이 나가면서 굉장히 황폐화됐고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 지인들이라든지 많은 인력들이 사실 현재 서울이 다 유출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애착이 있어서 저는 이제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협력 산업기반과에서도 지금 현재 기업 지역의 소재 부품 클러스터를 지금 구성을 해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지역의 이제 산업들을 이제 지원 사업을 많이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드리는 부분이 이런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센서 기업들이나 이런 전자기술이라든지 이런 소재 부품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좀 광주 광기술원처럼 직접 할 수 있는 IoT 센서 전문기관을 좀 설립해 주셔서 이런 클러스터화 돼서 지금 현재 센서 기업들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4차 산업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핵심 소재 부품들, 센서류들을 이제 좀 메카로 좀 키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산이 제가 굉장히 이제 물론 있지만은 굉장히 이제 지역적으로 메리트가 있는데 물론 기사님 말씀하신 대학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산 지역에 많은 기존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산업 전 좀 재편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센서 쪽에 많이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지역에 이제 디지트 같은 경우에도 펩이 있습니다. 펩 시설이 있고 그리고 경산 구미 지역에는 많은 전자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클러스터화뿐만 아니고 지원 기관을 만들어서 한다면 저희 경북의 지역들도 저런 광주 지역처럼 이런 실질적으로 시너지를 내서 현실적인 기업들이 이제 성장이 이끌어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그 요청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구미에 있는 전자정보 기술원은 그런 역할을 못 하나요?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소재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전자 앞서 말씀드린 디스터 같은 경우에는 PIP이라는 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은 사실 뭐 아주 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디스터도 있고 뭐 구미전자정보기술원도 있는 부분들이 좀 이게 서로 산재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공정들이 또 다릅니다. 공정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뭔가 하나의 직접화할 수 있는 것들을 필요한데 안 그래도 디스터에서도 학교 내에 기술원 내에 이제 그 센서리움이라는 하나의 센터를 만들긴 했는데 사실 좀 하나의 센터 개념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뭔가를 좀 이런 그 지역의 클러스터화해서 좀 펼쳐 나가기에는 좀 역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도 이제 광학 관련된 응용 제품이거든요, 라이다 센서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힘겨웠던 부분이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센서입니다. 뭐 센서 칩도 들어가고 소재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모듈화하는 전자 기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모든 기본 베이스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수도권에 많이 편중이 되고 유출이 되는 바람에 사실 구미에서도 많이 이제 LG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많이 유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 그 지역의 그런 그 제조 기반들이 좀 많이 무너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좀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은 광주의 광기술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그 제품의 그 기업들의 이제 클러스터화하는 데는 굉장히 본받을 만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광주가 빛강제 하나로 가지고 광기술을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기업이 있어 만든 것도 아니고 광주가 빛강자 광이다 이래가지고 만들었는데 하여튼 우리도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달라 이 말에는 지금 산재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사님께서 그 포항 지역을 그 배터리 네. 2차전지 사업을 굉장히 특구로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시너지가 많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항은 배터리 그리고 이 경산 인근은 이제 그 센서 쪽에 중심지를 하면 그 4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그 언론에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뭐 TV에서 자주 많이 뵙고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설명을 뭐 안 드려서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국건입니다. 저는 사실 문과라서 이 그 과학기술 이야기만 단어만 들어도 좀 머리가 좀 지글지글한데 솔직히 뭐 지금 하시는 말씀들 한 절반은 알아듣고 절반은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각 분야, 가습기 분야, 메타버스 분야 간략간략하게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역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시니까 요점을 다 핵심을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히 제가 놀란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 미추로 후보자께서 후보자께서도 상당히 이과적인 이런 그 마인드가 상당히 강하신 것 같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 뭐 사실 뭐 이철호 후보자께서는 수학을 전공하시고 수학 그 선생님도 하셨죠. 그리고 그렇죠. 선생님 5년. 그리고 국회에서 조금 전에 윤두현 의원이 이번에 가방일을 간다고 했는데 그 국회에 계실 때도 그 예, 과학기술 그 위원회도 계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마인드가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이과 쪽은 잘 질문을 할 줄도 모르고 문과적 질문을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윤석열 그 정부에 대한 기대 중에 하나가 그 과학기술계에서 우리 그 서상곤 그 교수님께서도 영남일보에 기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부총리가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과학기술부총리를 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청와대도
수석을 지금 10개에서 5개로 줄였죠. 그런데 각 기술 수석을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있었고, 또 특히 이 이야기는 그 안철수 후보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본인이 과학 기술자니까. 그리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 시나 도에 경제부시장, 뭐 이렇게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가 있는데 시나 도에 과학 기술 그 부지사를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그 건의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 정책관은 있는데 그것을 아마 또 다른 뭐 디지털 정책관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실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이참에 과학 기술 부지사를 따로 두는 것은 뭐 검토를 좀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우선은 우리가 부지사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제 중앙부처에서 내려가 행정부지사고. 하나는 통상 옛날에 정무라고 했는데 저는 정무부지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충 경제부지사로 이름을 했거든요. 경제 안에 뭐 과학기술이 다 들어있으니까 과학기술만 해놓으면 이 부지사가 통상 대활동이 더 많아요. 대활동이. 오락하는데 하도 많아서 대활동이 많을 때문에 조금 정부감각이 있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이 분야는 국장이 국장들이 다 있거든요. 과학기술 전문 국장들이. 국장들이 두고 하면은, 되고 저는 과학기술 특보를 또 올라갑니다. 과학기술 특보를. 네, 과학기술 특보를 두신다는 건 이거 저 특종인데, 영남일보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보면은 민관, 민가관, 그 과학기술 혁신위원회라는 걸 실시를 한다거든요. 그런 것도 뭐 경북도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대상이 될 것 같고 제가 또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것을 봤어요. 경북에서 은퇴한 과학자 타운 네. 그 골든 사이언스 파크를 만든다. 그래서 올 1월에 그것이 발표가 됐고 5월 달에 이번 달에 이 그 예비 연구용역이 그 결과로 설명을 하고 있던데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과학기술계에서 원로들이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계속 거기서 타운에 머물면서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이거 어느 정도까지 좀 추진이 됐는지. 우리 이제 혁신도시에 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은퇴 과학자촌을 만들려고 합니다. 은퇴한 과학자들. 그 교수님들은 65세지만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 60세에 나오더라고요.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오면은 그분들도 제자들 또 같이 일하는 분들이 고구마 줄기 딸듯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약에 이분들 100명만 모셔놓으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집을 싸게 지어드리고 이 와서 잡을 하나 좀 그리고 잡이라 크게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저 용돈할 정도 드리면 본인들이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누가 제안했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수준만 주면은 연금이 있기 때문에 가서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또 우리 도청을 가지고 있는 도청 내에 그분들을 다 자리를 하나씩 줘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처음에 이 토론을 요청을 받고 우리 지사님께서 이제 정책 과제 15개를 이제 발표를 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저하고 관련이 되는 게 이제 글로벌 백신 바이오 산업 거점화하고 의료 웰니스 이제 격차 해소를 하겠다 이제 그 두 가지인데 오늘은 주로 이제 글로벌 백신 바이오 산업 거점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글로벌 백신 바이오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제 거의 뭐 이거 다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사님이 그동안 이렇게 하신 그 글로벌 백신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만드신 걸 제가 이제 일일이 다 한번 몇 군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우선 안동의 그 K햄프 지구라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대마초, 대마가 요즘은 의료용으로 해서 이게 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내에서는 최초로 그 특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지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봤고
또 포항에 그 그린 백신 지원센터라는 걸 또 만드셔가지고 이게 국내 최초 그 동물용 그 식물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식물에다가 식물을 키워서 거기서 백신을 뽑아서 이제 동물한테 놓는 이것도 이제 국내 최초로 이렇게 만드셨고 또 포항에 그 첨단 기술 융합 혁신 신약 클러스터 한 걸 2천억을 이제 투자를 해서 앞으로 백신 산업의 전주기를 이렇게 가치사슬을 만들겠다 이런 걸 해서 제가 또 가봤고 또 안동하고 의성 일원에 글로벌 백신 산업 허브를 또 조성하겠다 그래서 향후 2천억 정도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백신의 어떤 패스트 트랙 지원 센터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그걸 제가 쭉 돌아보고 나서 갑자기 참 많이 이렇게 놀랐는데 제가 이제 국내에 이 그 백신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쭉 알아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0년도부터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그 전라남도 그 화순군에 그 K 백신 바이오 거점 센터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거기가 국가의 백신 관련 거의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지금 올해도 지금 3,300억을 예산으로 정부 기관이 20개가 이제 거기 다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경북에서 이렇게 경북은 안동 의성 그다음에 포항 이렇게 뭐 몇 군데 이렇게 산재가 돼 있고 지금 이제 경북에서 이제 만드신 거는 1단계 백신의 주기가 우리가 이제 원천 기술 그 원천 물질 만들고 그다음 전임상을 하고 그다음 임상을 하고 그다음 허가를 받고 그다음 대량 생산을 하는 이제 그런 단계 중에서 지금 그 원천 기술 원료 물질하고 전임상에 지금 경북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전남 화순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 경상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한 지역에 있고요. 또 하나는 메디컬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이 후보 물질 가지고 전임상을 하고 임상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을 이제 그 옆에 그 메디컬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두 개를 엮어서 이 백신을 개발해서 임상, 전임상, 임상, 허가까지 그리고 대량 생산까지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한 원스톱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향후에 이 경상북도에 이 바이오 백신 쪽으로 갈 때는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묶어서 메디컬 바이오 클러스터로 하고 여기에 없는지 메디컬 클러스터를 어딘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우리가 삼성하고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지금 뭐 500조인가 600조를 이제 투자하겠다 하는데 그 지금 대기업에서 관심이 있는 게 바이오 백신 그 치료제 산업 그다음에 AI 그 자율 주행, 그다음에 빅데이터 센터, 로봇 산업, 그다음 반도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우리 지역에 이제 바이오 백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인천에 지금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1단계 원료 물질하고 대량 생산 제조 기술만 있고 중간에 이 전임상하고 임상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지사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이 대기업에서 투자를 할 때 전임상 임상이 있는 곳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그동안 이렇게 안동하고 이렇게 포항하고 잘 해놓으셨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바이오 클러스터로 묶고 우리가 이 전임상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이제 경산이나 칠곡 쪽 두 군데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경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대학이 많고 특히 영남대학이 여기 대신에 이제 병원이 없다 하는 게 이제 문제고 칠곡은 지금 칠곡 경북대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 쪽도 괜찮은 그래서 거기에 메디컬 클러스터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 그쪽에서 원료물질 나오는 거를 바로 전임상 임상으로 바로 이렇게 해서 허가까지 이제 거기서 해주는 걸로 해서 좀 이번에 그 대기업도 그 크게 투자를 한다니까 그런 걸 한번 저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많이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의료용 로봇 산업도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화순군이 없는 거는 지금 거기는 순전히 그 백신만 지금 하고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백신뿐만 아니고 임상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임상시험, 백신 임상시험 센터를 하려고 하면 한 만 명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규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질곡이나 경산이나 이런 데 한번 잘 한번 하셔가지고 이 어떤 대기업의 투자 그다음에 여기도 우리가 의료 빅데이터 하는 거 이제 병원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상급 병원하고 좀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크게 이제 의료 빅데이터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이 어떤 그 바이오 백신 요 부분을 저희 메디컬 클러스터를 좀 만들어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이제 그런 말씀드리죠. 한번. 예.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간이 이제 가장 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래 생각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1차, 2차, 3차는 지나고 보니까 그게 1차고 2차고 3차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만드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야, 그게 3차 산업이었네. 이런데 4차는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4차 산업. 4차 산업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을 대체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거. 그 자율주행차, 기사 필요 없이 가는 거예요. AI, 요 AI도 들다고 얄만 내 목마른 게 물 한 잔 가오나 딱 들고 오는 거야. 말 딱 알아듣고. 요 사람보다 더 야 조금 미적은하게 가오라 미적은하게 가오. 그 저 노릇을 막 치래라. 일마 가서 AI가 노릇을 막 치라는데 영어로는 노릇을 말이 뭐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이 AI 시대에 최고락하는 그 이야기예요. 한글로 만들어야지 AI가 말을 제일 잘 듣는 거예요. 영어로 만들면 3,000가지뿐이 안 되고 엄청나게. 한글은 한 3억 9천 개 된대요. 그럼 앞으로 전 세계 한글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 그 방금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의과대 교수님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5차 산업이에요. 5차 산업. 인간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을 대체 노동을 하는 게 4차고 인간 스스로를 옆에 떠앉아 있으면 손목에 지금 숨소리가 가쁘네. 이러면 아 허파를 좀 폐가 좀 시원찮다. 폐를 하러 바꿔 가라. 이게 폐를. 옆에 가서 폐 하나 바꿔 가세요. 김광수 교수님 귀가 좀 안 좋잖아요. 귀 안에 그거를 귀에 뭐 있잖아 잘 듣는 거 그걸 하나 바꾸세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살 수 있는 거 900살 살았다 그 옛날 성경에 900살. 900살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럼 아 많이 놀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다 젊게 사니까. 안 늙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시대를 만들면은 방금 이야기한 게 포항의 의과대학 의사과학자를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의사공학자예요. 공학자. 기계를 잘 만들어야 되니까. 심장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이오 연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예. 바이오 연구원을 원장 구하는 게 안동까지 누가 올라가나 이게. 그래서 원장을 뭐 약사회장도 시키고 뭐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바이오는 그래도 포항공대가 낫다 이래서 포항공대에 쫓버렸어요. 지금 포항공대. 포항공대 그냥 MOA가 주고 포항공대 교수분 중에 바이오 잘하는 사람이 보직으로 가지라, 보직으로. 그 대신에 전임은 아니고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이틀만 와서 지도하면 되지. 그 뭐, 매일 올 거 뭐 있나, 이게. 보직이야, 보직. 보직 교수 택이야, 그 사람이 이제. 바이오 연구원장이. 그래서 병원을 지어야 된대요. 병원 없는 바이오는 엉터리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경북대학교 칠곡병원은 거기 대구에요, 대구. 이름은 칠곡인데.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 안 하고는 이게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니, 대구 병원이 상급병원이 다섯 개나 있는데 경북 하나도 없다. 매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북 사는 거면 대구 와서 치료하지. 경북 사는 그러면 경북대가 병원, 영남대 병원, 경북 사람 안 가면 병원 못 닫아야 되고. 경산에. 그럼 우리 혁신도시, 신도시, 신도시에 경북대 분원을 지금 질러서 공약을 해놨어요.
병원을 경북대학 병원 국립이니까 그 하나 짓는 게 좋겠다. 포항을 과대학 짓고. 그래서 이제는 병원이 실험하는 정말로 5차 산업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 병원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임상매가 돈 벌려고 하는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그래서 과학자가 되고 공학자가 돼야 돼요. 의사 선생님. 그걸 빠르게 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경산에 이런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대구보다 뭐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게야. 오늘 내가 경산가가 대구보다 더 큰 도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경상도가 왜 경상도입니까? 700년 전에 경상도 이름 지을 때 경주 상주가 제일 큰 거예요. 지금 경주 상주는 작아졌어요 아주. 부산이 크고 대구가 크고 울산이 크고 포항이 크고 이래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세월 바뀌면 아이디어 산업 앞으로는. 그 대학이 있는 도시가 제일 많이 커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학 가서 늘 살아야 돼요. 대학 가서. 경산에 대학 있으면 나무 대학교 되고. 경산시장은 대학교를 나무대학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거 가서 연구하고 아이디어 내가 기업들 보고 여기서 공장 차리라. 그래가 부자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 우리가 꼭 만들어내야 되는데 5차 산업 대한민국에 앞서 가려고 하면은 지금보다 의사 선생님들이 완전 과학자로 바꿔야 돼. 물론 임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뭐 제가 밤에 토론 가야 되는데 이야기를 좀 많이 예, 오늘 뭐 목도 상태가 안 좋으신데 오늘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지사님께서 후보님께서 이 오늘 또 저녁에 또 토론회도 계시고 이래서 목을 지금 조금 아껴야 되는 관계로 전체 이 공식적인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플로우에서 좀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예. 그럼 이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바로 뭐 다른 말씀 한번 하실 거 있으시겠습니까? 네. 저 과학자 가총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받도록 저는 우리 공무원 이런 교육을 합니다. 돈 받으러 갈 때는 첫째 알아야 면제한다. 무슨 돈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아야지 가서 돌락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우는나 져준다. 버텨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돈 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래요. 무는 게 돌아본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시간 할애해 주신 이철우 후보님께 한 번 더 큰 박수로.